예상컨트 홍보축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수가 되는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어를 좀 교체하고 다시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예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 상터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수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둘 다 아예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자,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죠? 자, 다음 노래 또 계속해서 신나는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다운 날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잘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선 무대, 신성실 무대 재밌게 즐기셨어요?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예산 장터 삼국축제. 이 삼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국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국화, 그리고 국밥, 국수를 뜻한다고 해요. 특히나 이 예산 시장, 또 최근에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지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축제를 또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는 예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산시장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이곳 예산 전통시장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먹거리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함께 하셨습니까?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산하면 또 사과가 유명하고 한우가 유명해서 이곳 예산시장에서도 그 어떤 특산물들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데뷔를 하고 나서 정말 뭐 수백 번의 행사를 다녀보고 지방으로 행사를 다녀보고 다양한 공연을 해보고 정말 많은 무대, 울릉도 덕도 빼고 전국팔도 제가 진짜 깎아봤는데, 근데 좀 다른 의미에서 역대급으로 제일 힘든 행사예요. 왜 그러냐면 노래하는데 자꾸 맛있는 음식이 나가지고 다음 노래 오늘 3kg 못 먹었는데 그거 봤었거든. 정말 오늘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문이 열려있는 데가 있으면 저는 오늘 여기서 국밥을 꼭 먹고 갈 건데, 제가 어디서 먹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운 좋으면 한 만날 수도 있고.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자, 계속해서 다시 분위기 바꿔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화면에서 보니까 이분 괜찮던가요? 네! 생각보다 실물이 낫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장터 삼국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축제를 밝혀놓은 만송이가 넘는 국화가 또 이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의 국화, 그리고 또 이곳 장터의 국밥, 국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 여러가지 이곳의 음식들이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이 예산시장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앵콜을 해드리고 싶어도 준비된 반주가 없어가지고. 헤어지면 그리울 것만.
시를 하고 모습과 내 심사 다시 짜라라라란 짠 눈물이 일어나 편지 말자 하루가 애청춘 다시 아 잘 있거라 보살상구야 이승인 하나 둘 셋 넷 이승인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아이야 잊으려는 기다리는 순정만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하 무야 다시 하나 둘 셋 넷 눈물 다시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비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비에 젖어 하나 둘 셋 넷 비에 흐름도 차고 가는 다시 바람도 쉬어가는 주풍명 하나 둘 셋 넷 주풍명 부르지 마라 한마디 사요 한마디 사요 흘러간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희생이 내쳐 그 모습 그렸구나 다시 주풍령 고개 낙동강
Thank you.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린 세월 막을 순 없지 않느냐. 썩은 네가 있냐 추억이 난 씻어버리고 한 잔 술로 잊어버려.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인생이라 이별이야. 국제 오늘 함께 해주신 예산 군민 여러분들과 인근 지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오늘 또 이 문화행사 지역 문화행사를 대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시장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네! 예산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상국 축제 국화 국밥 국수를 의미하는 이상국 축제 이 문화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또 예산을 찾아주시고 예산의 먹거리, 예산의 볼거리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가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도 여러 관광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행사로 자리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정도로 노래했으면 내년에 또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온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계신 앞에서 클로징 멘트 해보고 싶대잖아요. 그 소원 들어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축제, 이 행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몰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퇴장하시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네! 자, 오늘 여기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 여러분들과 우리 경찰분들의 협조에 잘 따라주시고 통제에 잘 따라서 여러분들 대구로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실 거죠? 네! 자, 오늘 지켜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